열정과 패기로 달려온 지난 1년. 사회초년생 시절의 과거를 들어보고 새로운 나를 찾는 현대다이모스 2년차 사우들. 그들과 함께한 즐거운 1박 2일이 지금 시작된다. 이른 아침 회사를 나서는 사원들. 소풍 가는 학생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길을 나서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한데. 지난해 입사한 다이모스 2년차 사원입니다. 2년차 사원입니다. 단체로 여행이라도 가나요? 네, 오늘 동기들이랑 특별한 1박 2일을 하러 떠납니다. 궁금하니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현대 다이모스 사우들이 도착한 곳은 가평의 한 체험 캠프장. 알고 보니 현대 다이모스에서 준비한 입사 2년차 사원들의 1박 2일 교육 현장이다. 처음 입사하고 나면은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과는 좀 많이 좀 괴리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괴리감이나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2년차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는 좀 현대 다이모스만의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했던 1년이 지나고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2년차. 이들을 위한 유익한 강의 프로그램은 물론 야생에서 함께하며 느끼는 소통과 협력까지. 현대 다이모스는 이색적인 직원 교육을 시도했다. 총 44명의 현대 다이모스 2년차 사우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진 미션은 튼튼하고 멋진 통나무집 짓기. 파이팅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가, 그럼. 집 짓기에 필요한 자재 운반부터 벽, 지붕, 바닥을 조립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없는 거 안 들어가 보고 있는지 한번 다 체크해보고 볼까요? 지붕 들어가기 전에 알았지?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 하나, 둘, 셋. 집을 흔들어. 신입사원 시절의 패기를 다시 한번 발휘. 서로 힘을 합쳐 통나무집 짓기에 열심인데 장장 4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집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각조의 개성을 살린 문패까지 만들어 달면 완성. 여기 한국의 동탄과 서산에서부터 전국 각지 세계 사업장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형상화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완성! 다 같이 힘을 합하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고 다 같이 땀 흘리는 모습 보니까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협동심도 커지는 것 같고 모두 앞으로 같이 또 다른 업무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다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1기 화이팅! 1박 2일의 밤이 찾아왔다. 오늘 하루 많은 것을 느꼈을 사우들. 앞으로의 각오를 한 단어로 정리했다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열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열정 하나로 달려온 1년이 지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진정한 현대 다이모스인으로 거듭났다. 그렇죠. 오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되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이른 시각부터 조별로 한데 모인 사우들.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던 이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다름 아닌 식재료 사수를 위한 기상 미션. 우와, 잡다! 재료 이름이 적힌 깃발을 찾아야만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야채랑 두부요. 달리기가 느려서 못 참. 마지막 미션까지 즐겁게 수행한 44명의 현대 다이모스 2년차 사우들. 1박 2일 동안 느낀 점이 참 많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현업에 돌아가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조직원에 더욱 잘 어울리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다이모스 화이팅! 현대 다이모스 대박! 예!
멋진 구성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현대다이모스 사우들의 특별한 1박 2일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